안녕하세요. 부활입니다. 오늘은 저기 신반포 센트럴자이에 물 구경 왔습니다. 짜잔, 이게 안방이 아니라 작은 방. 문 앞에 방인데 이 발코니 삭제가 된 집이라서 좀 방이 좀 작아요. 여기가 35평이랍니다. 거실이 신반포 자이보다 좀 작은가? 많이 작아요, 많이. 많이 작습니다, 좀. 많이 작아요. 대신에, 이게 작으면 또 큰 게 있죠. 거실이 또 엄청 그 40평대 같은 구조로 D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거실이 작은 대신 부엌이 커졌어요. 안방. 뭐 바깥에 조망은 뭐 별로 없고요. 자, 이쪽 안방에 붙박이장이 좀 넓더라고요. 붙박이장이 한 뭐 40-50평대 있는 붙박이장 같이 아주 커요. 이 정도면은 진짜 수납 공간은 아주 충분한 것 같고요. 화장실 바닥하고 벽하고가 똑같은 타일로 돼 있어서 좀 괜찮게. 화장실에 변기가 이게 독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자동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냥 뭐 나름 깔끔하고 괜찮네요. 괜찮아요. 그냥 살기. 아, 여길 와 보니까 역시 새 집에 살아야 되는구나. 아, 왜 헌집으로 이사 갔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역시 새 집에 살아야 돼요. 어쨌든 여기가 신반포 센트럴자이, 신반포 6차 아파트 재건축한 곳이에요. 여기가 서양이라서, 제가 지금 보는 거는 서양이라서, 저 두산 리브 아파트, 저게 보이고, 저 멀리 아크로 리버 파크가 보이대요. 뭐 조경? 그래도 여기가 지금 뭐 레미안 포지티지보다 아파트 가격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파트 가격이 뭐 비슷한가 더 비싼가 뭐 그렇다는데, 건물 10년이라고 아파트도 10년이라 했고요. 10년 레미안 포지티지도 이제 재건축 거의 입주한 지가 이제 11년이니까 얼마나 좀 오래됐습니까. 역시 그래도 새 아파트가, 아무래도 새 아파트가 좋다. 여기 욕조가 있는데, 욕조 저 독일제고. 그대로. 여기 비데가, 여긴 달려있네요, 비데가. 약간 비데 안 달려있었는데. 보자. 이것도 비데도 이 회사 거네요, 독일 거 같아요. 독일제 같은데. 저는 사오미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주방 가구도 독일제 같더라고요. 해커라고 적혀있어요, 해커. 이걸 열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열리네요. 이게, 뭐, 비싼 가구는 다 있는 건데, 뭐, 가구 얼마나 하겠다고, 그쵸? 여기가 저기 세탁기 놓는 곳인데, 천장이 좀 낮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 뭐, 김치냉장고도 있어요. 김치냉장고도 있고, 여기 옆에는 붙박이장 있고, 여기 와보니까 역시 아크로 리버 파크가 좋은 아파트구나, 라는 생각도 막 듭니다. 훨씬 고급이구나, 거기가.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하지만 뭐, 이 정도도 뭐, 괜찮은 아파트죠, 뭐. 천장이 좀 낮죠? 이게 2.4m. 저쪽에 지금 제 아크로 리버 파크는 2.6m고, 그 옆에 지금 재건축하는 원베일리는 2.5m. 여기는 2.4m. 2.4m는 좀 낮아 보여요. 근데 뭐 어쩔 수 있나요? 낮은 아파트. 이 조합원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겠죠? 조합원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공사비를 아끼려고 이것저것 아끼거나, 뭐, 그거는 이제, 뭐, 그걸 아꼈으면 뭐, 다른 게또 비싸지고, 뭐, 왔다 갔다 했겠죠, 뭐. 어쨌든, 수납 공간이 여기 좀잘돼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부엌이 있고, 여기에도 팬트리 같은 게 여기 또 있어요. 이런 곳이 또 있네요. 그래서 여기 수납 공간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수납 공간은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여기. 어쨌든, 신발장도 뭐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물론 아쿠아리 뭐 바깥 다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들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격차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창문이 옆에 저쪽에 너무 공간이 많네요. 저 공간이 아니라 창문이 좀 작은 느낌이 듭니다. 뭐 모든 게좀뭐 LG스러운 거죠. 뭐 여기 GS 자리니까 여기까지 부활이었습니다. 우와!